그럼요. 근데 우리가 좀... 지금 우리가 나이를 좀 이렇게 먹으면서 좀 약간 워워해야 될, 컴다운해야 될 이런 것들이 있어. 녹화 끝나고 갑자기 진이가 저기 그렇지 일단 뭐 저기 아까 뭐라 그랬어요? 아까 뭐라 그랬어요? 뭐요? 뭐라고 뭐요? 이렇게도 형 진짜 이렇게도 그러니까 동생한테 이미 졌어. 동생한테 느닷없이 존댓말 써야 된다니까. 알았어. 아 형 진짜 이미 저 우리 나이에 그렇게 되면 갈 데가 없어. 상상만 해도 너무 상상만 해도 너무 정식으로 사과. 정식으로 사과. 정식으로 사과. 미안하다. 미안하다. 아프다. 미안하다. 아 너무 웃긴다. 아니 진짜 받아 사과 받아 안 받아. 아, 아니 글을 이거 이게 상상하라니까 너무 아, 너무 웃긴 게 와 정말. 나 해야지 지금. 뭐 아까 뭐 뭐요? 방송. 아니 얘가 할 수 없으니까 내가 해줄게요. 그러니까. 뭐 여유. 아까 뭐라 그랬냐고. 어? 이건 어? 이거 나이 살짝 없는 거야 지금. 살짝 없어. 내가 지금 구글에 카메라 이렇게 많은데? 카메라 이렇게 많은데 구글에? 아니 저기서 카메라 없는 데서. 이제 카메라 있는 데서 없는 데서. 내가 그래야지. 내가 그래야지. 카메라!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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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여기 찍어 여기 찍어 찍어. 여기 욕해요. 여기 욕해요. 찍어. 나이 먹고 갈 데가 없는데요. 나이 먹고 갈 데가 없어 이러면. 씁쓸하다. 진짜 나, 만약에 나이 먹었는데 젊은 후배가 아니 재밌고 자시고 떠나서 그런 추억이 없어서 그런 거예요. 미안해요. 그런 거예요. 미안해요. 아니 내가 아니 재밌는 추억이 있었으면 톤이 더 제가 노력했어야 돼. 톤이 별로 안 좋아. 아니, 노력했어야 돼. 아니, 네. 뭐 사과했으면 됐고. 네. 나도 미안해. 나도 미안해. 됐네. 미안해. 됐어. 왜냐면 근데 나는 얘 딱 얘는 되들어도 할 수 살지. 얘 되들어도 얘 되들어도 그래 시켜. 근데 형도 진짜 싸움 못 하나 보다. 자세 잡는 게 야, 나 이거 지금 처음 봤어. 얘는 이렇게 안 해도 돼. 이렇게만 해도 돼. 이렇게 하는 거 좀 봤습니다. 이렇게 하는 거 좀 봤습니다. 매주 화요일 밤 11시 10분 많은 관심 부탁드립니다.